안녕하세요. 지배 시간 이야기 속의 아파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. 호서대학교 박진희 교수님과 함께 매체 속 아파트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. 오늘은 영화와 광고 속에 나타나는 아파트 이미지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진희입니다. 교수님, 오늘 제목이 그녀들이 사는 집이에요.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겠죠? 네, 저희가 그 매체를 보면은 그 안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엿볼 수가 있잖아요. 그 중에 이제 영화나 광고를 보면은 여성이 중심이 돼서 드러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영화와 광고 속에서 아파트가 여성 주거 공간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. 그럼 먼저 영화부터 살펴볼까요? 네, 그 영화 속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 초기의 아파트들을 보시면은 당시의 어떤 불안한 시대상 그 안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초기의 영화를 보시면서 그 안에 드러난 아파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. 네. 그럼 초기라고 하면 1960년대 아파트를 말하는 거겠네요. 네, 1960년대가 좀 그야말로 혼란의 시기였잖아요. 전후에 이 불안정한 상황들,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서 옛 것들과 어떻게 부딪히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느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같이 혼존하고 있던 사회인데 그 시대의 모습을 좀 엿보도록 하시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영화 오발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오발탄인데 너무 오래된 영화라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아시나요? 이범선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잖아요. 말미에 노모가 가자라고 하는 대사가 월북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상영 중지가 되었던 걸 알고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1961년 영화인데요.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 서리와 영호라는 주인공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. 이제 영호는 퇴역군인이고요. 서리 같은 경우는 전쟁 중에는 간호사였는데 전후에는 이제 술집의 여종업원으로 일을 해요. 근데 두 사람이 사는 집이 굉장히 이제 다른 상황인 거죠. 영호가 사는 집은 이제 그 당시에 판잣집, 그리고 서리는 이제 4층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의 사는 모습, 그리고 그 배경으로 등장한 주택의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. 특히 서리는 이 극중에서 보면은 뭐 플리즈, 뭐 이런 땡큐 이런 말도 되게 많이 쓰고, 또 커피도 이제 즐겨 마시는 약간 그 서구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지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러면 영호의 눈에는 서리가 엄청 멋지게 보였겠네요. 네, 이제 서리도 서리지만 당시 이제 서리가 살고 있던 이 아파트가 굉장히 좀 동경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당시는 서구 문화를 좀 동경하던 시기도 했고, 영호가 살던 곳은 해방촌의 이제 판잣집이었거든요. 그러니 그 두 사람의 이제 살고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달랐었겠죠. 그러니 이 서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더 멋있어 보였을 것 같아요. 그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그 판잣집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. 네, 저 영상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이 네.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죠. 지금 보시면 약간 무슨 비상계단처럼 보이는 네, 네. 굉장히 간단한 계단의 형태예요. 뭐 그 당시는 아직 그 아파트에 대한 계획이 뭐 딱 이렇게 매뉴얼처럼 정해져 있는 사실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요. 그런 과도기적인 형태를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여기서 또 영화적 설정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서리 집이 아마 제일 높은 층에 이제 제가 설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네. 아마 좀 더 이제 그 뭐랄까요? 아파트가 갖고 있는 높은 층? 그나마 또 4층이긴 하지만 네네. 그런 걸 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제 집 내부가 보이시죠? 네네. 그때 상황치고 근사한데요. 좀 뭐 지금에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평형이기는 하지만 보시면은 그 안에 뭐 세면대도 있고 뭐 주방도 있고 그야말로 각종 생활 뭐 시설들은 다 이제 하나에 통합해 놓은 일종의 원룸 같이 보이기도 하는 네, 그런 주택 형태죠. 그리고 지금 침대도 이제 보이죠. 아, 영호가 반할만합니다. 사장님이 반하신 것 같은데. 네, 너무 예쁜데요.
네, 지금 이제 입식 생활을 어쨌든 보여주고 있어요. 네네. 그리고 지금 침대라든지 이제 의자라든지 보이는 것들이 저희 좌식 생활에서 입식 생활로 넘어가는 모습은 또 보여주고 있고요. 네. 지금 서리가 또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가 아파트에 살아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진 않잖아요. 네. 이제 초반에 오히려 더 그런 서구식 생활을 조금 더 동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이 오발탄에서는 그래서 초창기 아파트의 모습을 좀 보셨잖아요. 근데 이제 63년에 이제 로맨스 그레이 영화를 보시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주택의 형태도 조금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로맨스 그레이는 그 1963년도 유명하신 신상욱 감독님 작품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 주인공은 보영이라는 인물인데요. 이제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중퇴하고 김상춘이라는 사람의 이 젊은 애인으로 살아가는 그 당시 말로 이제 아프레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성입니다. 아프레걸은 전쟁 후라는 뜻의 프랑스어인 아프레게그에서 파생한 단어죠. 네, 거기서 이제 개를 걸로만 예, 바꾼 걸 텐데요. 아, 이제 그 사실은 아프레걸이라는 말은 전후의 여성이라는 말인데 좀 진보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여성들을 원래는 말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나쁘게 말을 하면은 당시에 좀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,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그런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포함하는 퇴폐적인 의미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로맨스 그레이에는 네 명의 이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. 아까 말씀드렸던 보영이, 그리고 만자라는 여성이 또 한 명 있고요. 이제 이 또 두 사람이랑 바람을 피는 예, 그러니까 네. 지식인이라고 얘기되는 교수인 조영아, 그리고 돈 많은 남자인 김상춘. 네, 이렇게 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.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사는 집들이 다 조금씩 다른 주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. 재밌네요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아까 보셨던 오발탄하고는 좀 또 다른 재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? 나 다 먹고 왔다. 그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거든. 그 코빼기래 좀 내다봐요. 이건 당신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? 응? 어, 그 시골에서 옛날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셨길래 그 저녁 대접 좀 하느라고. 그래요? 네. 여보. 여보. 이거 내 끼워줄게. 손 내놔요. 지금까지 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세 편의 영화를 살펴보았는데요. 이 영화들 속에서 여성들이 사는 공간은 다 아파트로 설정이 되어 있었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그녀들이 사는 아파트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한복을 입는 게 아니더라고요. 네, 좀 저희가 전통적인 여성상하고는 다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. 그러니까 좀 자이든 타이든 간에 당시의 상황 속에서 좀 성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,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여성들이 좀 서구의 문화를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들, 이런 모습들이 다 아파트로 대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27 수장 씨, 오늘은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인사시키는 날입니다. 멋진데? 나 괜찮아? 집에 데려가는 건 선배가 처음이야. 광고를 저는 처음에 보고 아 좀 깜짝 놀랐었어요. 왜냐면은 이 자신의 아파트를 이렇게 딱 남자친구에게 보여주는 그 여성의 모습과 또 그걸 보고 이렇게 굉장히 감격한 듯이 보이는 이제 남성의 모습에서 아 굉장히 솔직한 광고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. 이 아파트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동일시 보는
예, 이러한 시선을 그 광고에서 좀 엿볼 수가 있었어요.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파트 광고에서 아파트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. 사실 처음에 아파트가 광고가 되기 시작했을 때, 뭐 이제 70년대, 80년대만 해도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을 했었어요. 우리 단지가 얼마나 좋은지, 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, 네, 네.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많이 설명을 했었거든요. 근데 언젠가부터 아파트에서는 이제 이런 기능적인 게 좀 사라지고, 아파트의 이름, 네, 그리고 그 아파트의 모델, 네.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. 광고에서 보여지는 아파트에서 삶 자체가 하나의 이미지가 되고, 그것이 하나의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이런 문화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한 2000년대 이후를 보면은 웬만한 여성,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은 다 이렇게 아파트 광고를 찍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한효주, 네, 뭐, 이영애, 예, 네, 고소영, 뭐 네, 네, 네. 안 찍으면 안 될 것 같은 예, 이런 느낌들이 들 정도로 아파트 광고에서 보여지는 여성의 이미지, 아파트가 갖고 있는 특권,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결국 그거는 당시 아파트를 팔기 위한 사람들이 소비 주체를 여성으로 보고 그렇게 그 광고를 시도했던 거 아닌가요, 혹시?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죠. 예전부터 좀 집이라는 게 여성이 좀 살림을 하는 공간의 네. 의미도 컸었고, 집에 좀 오래 있는 그런 대상들을 보면은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.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져 왔지만 현대적으로 어쨌든 조금씩 변하기는 했죠. 그런 이미지들이 시대적으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.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집에서 살림하는 행복한 주부의 모습, 네. 이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다면은 네.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독립적이고 이제 주체적인 형태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광고에서 이제 가족은 좀 빠져 있다거나 네. 그 여성들이 조금 굉장히 뭐 커리어우먼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그 약간 좀 실천하는 네. 굉장히 좀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동네에서 이제 아파트에서 골프도 치고 주민들하고 밥도 먹고 하는 좀 여유로운 삶의 모습을 많이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파트 광고인데 집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네요. 네, 사실 이 아파트라는 거를 좀 이제 차별화하면서 처음에는 그 내부의 평면에 많이 좀 집중을 했었는데요. 갈수록 이제 커뮤니티 시설, 외부 공간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더 중요해진 거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광고 속에서의 여성들도 아파트 내에 있는 편의 시설들을 좀 자유롭게 이용하고 그 안에서 또 주민들이랑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같이 향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어쨌든 광고 속에 여성들이 조금씩 변해가지만은 여전히 이제 집이 여성의 공간, 어떤 여성 주거 공간이라는 이미지는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아빠가 골프를 치고 거기서 이렇게 요리해먹고 이러진 않고 주로 여성들이 네, 그런 걸 많이 한다는 거는 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파트의 광고가 여성의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끼리의 그 광고의 차별성이 별로 없어 보일 것 같은데요. 네, 사실 이 차별화라는 거는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쟁점이거든요. 네. 뭔가 달라야 한다라는 거. 그렇죠. 굉장히 이제 뭐 똑같아 보이는 아파트고 똑같아 보이는 여성의 삶일지라도 그 안에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애씁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이제 IT 기술하고 접목하는 것도 저는 좀 이게 신선하게 봤는데 이제는 워킹맘이에요. 집에만 있진 않고요. 네, 엄마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를 재워주기 위해서 아파트에 있는 IT 기술을 활용하는 네.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뭐 스카이브릿지를 극대화시켜서 그들만의 하늘을 좀 보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또 다른 이미지, 예, 또 다른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죠. 이런 경쟁에 의한 차별화 전략은 더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물론 이제 서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건 또 분명 고무적인 일이 될 수도 있죠. 근데 과연 집이라는 공간이 뭔가 그런 차별화, 어떤 전략, 그러니까 이런 걸로만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좀 우려가 들 때도 있고요.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이제 계층 간 차별이 아파트에서 많이 보여질 때 네. 예, 그런 모습들은 좀 많은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계층 간 차별이요? 네. 그러니까 아파트 광고를 보시면 사실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 보이잖아요. 그렇죠. 유럽 같은 집에 살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네. 그리고 누군가는 좀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좀 보여지다 보니까 아, 그런 모습에서
누군가는 좀 동경의 대상, 그러니까 동경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. 네. 근데 집이라는 게 과연 그럴 수 있는 대상인가?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물론 이제 광고잖아요.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측면이랑 광고가 다 이렇게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. 그런 네. 거를 또 동일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전에 그 어떤 아파트 광고에서 그런 또 문구도 본 적이 있어요. 집이 뭐지? 근데 그게 되게 단순한 문구 같은데 그리고 그게 좀 광고 속에 나온 얘기긴 하는데 네.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지금 아파트가 어떤 소비의 대상, 상품의 대상으로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질문? 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과연 집이 뭘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. 저도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. 오늘은 영화 속, 광고 속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호서대 박진희 교수님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힐탑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